안녕하세요, 극동자수입니다. 오늘은 달력에 있었던 이 도안이 이제 북커버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만들고 있는 스티치들을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은 라인 작업 먼저 하시면 좋은데요. 선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도안은 한 가지 색깔로 전부 촬영이 수를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좀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아웃라인을 해볼 거예요. 아웃라인은 세 겹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준비를 해주실게요. 자, 아웃라인 시작은 여기 부분 이어서 하실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부 붙어서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실 아래에다가 두고 1번, 2번, 여기 가운데로 3번이 아웃라인이에요. 근데 조금 여기 처음 시작 부분을 두껍게 하시려면 처음을 반땀으로 해서 끝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두 번씩 겹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이거는 두껍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웃라인 쭉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물일 경우 끝에 부분이 좀 얇게 끝나는 게 좋으니까 끝에 부분은 얇게 끝내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이런 중간에서 이어져 있는 이런 선들은 두껍게 시작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쭉 해주겠습니다. 끝내는 방법도 두껍게 끝낼 수가 있는데 두껍게 끝내려면 여기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주면 두껍게 끝나는 거고요. 반땀 더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뾰족하게 끝내는 방법이에요. 뒤집어서 매듭 지어주시고 아웃라인은 워낙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웃라인과 스트레이트는 같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스트레이트인데요. 저는 6겹 그대로 면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주셔야지 좀 들어가면서 한 땀의 크기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던 것보다 조금 얇죠. 이렇게 그냥 한 땀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스트레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스트레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너무 간단한 스티치인데 땡기는 압에 따라서 조금 얇게 나오거나 좀 더 두껍게 나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실을 쓰더라도 약간 많이 땡기시는 스타일이시라면 좀 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풀어가지고 좀 통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레이지 데이즈 스트레이트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과 선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매듭은 짓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신 여기서 끝내고 여기로 갈 경우는 끊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과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배워봤습니다.